어제 우리 시장 정말 놀라운 저력을 보여주며 마무리를 지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어떨까요? 간밤에 다시 한번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기는 했는데 우리 시장은 어떻게 소화할지 오인의 투자 전략으로 함께 계단 정략 세워보시죠. 오인의 투자 전략입니다. 네, 대한투자그룹 현상철 본부장 오늘 우리 증시 보합권 출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은 상승 전망하고 있고요. SK증권 이첨지장 서용원 차장은 보합권,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진규 선임 매니저도 보합권 제시해줬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서 차장도 오늘 동일하게 보합권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의 관심주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상철 본부장은 오늘 그린플러스 관심주로 줬고요. 이성웅 차장은 삼성중공업, 서영원 차장은 흥하해운, 그리고 김진규 선임 매니저는 JNTC 주목해보자 말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호석 차장은 한컴 라이프케어 관심주로 꼽아줬는데 구체적인 개장 상황 확인해보시죠. 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해서 개장 전략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상철 대한투자그룹 본부장 그리고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현상철 본부장님 오늘 우리 증시 보합권으로 예상하셨는데 체크 포인트 어떤 부분 있을까요? 맞습니다. 일단은 간밤에 이 뉴욕 이 연준 인사들 같은 경우는 이 금리나 지연 언급이라든지 아니면은 필요하면 좀 인상도 가능하다라는 매파적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뭐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 4.63%까지 상승을 하면서 증시에 좀 부담의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테슬라 이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좀 약세가 나오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5일 연속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뭐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 뭐 ASML 1분기 실적이 뭐 매출이라든지 수주가 조금 부진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반도체 업황 자체가 조금 우려가 생겼다라고 보실 수가 있었는데 어제 그 국내 증시 거의 마감 시점에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조금 서프라이즈로 나왔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분에서는 좀 반도체 업황이 좀 부진하다라고 확정짓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는 지금 가장 좀 체크해 볼 만한 필요성이 있는 게 환율이죠. 지금 환율 강세가 조금 저항 구간을 좀 돌파를 해서 1,400원을 좀 찍었던 부분에 존재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거래 연속적으로 조금 하락이 나왔던 부분은 이 점은 국내 증시에 조금 호재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이 이 상방으로 조금 저항 구간이 단기 저항 구간까지 조금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좀 환율적인 측면에서 좀 이게 지속적으로 좀 잡아준다면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줘서 좀 반등이 나와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 수급을 이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트레이딩 매매를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 대응이 어렵다면은 기간의 매수가 조금 누적이 된 실적이 턴 어라운드 시점이 된 종목들 위주로 좀 저점부터 잡아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환율이 어느 정도 진정세를 되찾아가는 가운데 일단 실적 위주의 종목 장세 지켜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이성웅 차장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상승 전망하셨는데 어떤 포인트 확인할까요? 네, 뭐 미국 증시를 본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뭐 금리 인상 얘기까지 좀 나왔었는데 뭐 하지만은 어제 우리나라 증시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어떤 미국 통화 정책 그리고 뭐 중동 전쟁에 의한 어떤 시장에서의 낙폭이나 이런 부분은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그 이번 주 초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와주면서 오늘 PER이나 뭐 PBR로 봤을 때도 그 전에 2, 3월 달에 랠리 전 수준으로 지금 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평가 매력이 지금 남아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오늘은 어제만큼의 강세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보합세는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뭐 하지만 어제는 좀 전체적으로 이 종목들이 그 전체적으로 다 올랐지만은 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최근에 어떤 수급 그러니까 어제
이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동반 순매수가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이 종목 위주로 좀 상승 여력은 부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동아시아 증시 중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가장 좀 저평가 수준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봤을 때는 주식 비중은 항상 좀 유지를 하고 현금화할 필요 현금화에 대한 부분보다도 주식 비중을 유지하면서 그 이후의 자금을 이 종목별로 지금 선별한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들의 관심주도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현상철 본부장님 오늘 관심주 어떤 종목 주시나요? 네, 오늘 소개드릴 기업은 그린플러스라는 기업입니다. 첨단 온실 전문 업체라고 간단히 보시면 되고 스마트팜 건설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국내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뭐 13년 연속 국내 스마트팜 시공 능력 평가가 좀 1위를 기록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뭐 스마트팜 매출 비중이 44% 정도가 되는데 알루미늄 매출 비중이 52%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 중국산 알루미늄 관세를 좀 3배 인상 좀 추진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알루미늄 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업 비중이 좀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혜 이 수급적인 부분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최근 같은 경우에도 기간에 조금 러브콜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을 통해서 좀 안전하게 분할 매수를 하면서 접근해 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정부 정책 관련해서 수직농장이 이 입주 허용, 이 연내 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스마트팜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가 있다. 이러한 재료까지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린플러스 함께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저희 이성웅 차장님의 관심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확인해 볼까요?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집중적 매수가 들어왔었던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삼성중공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이 조선 업종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어떤 대표적인 환율 상승에 좀 수혜주라고 지금 볼 수 있겠는데 오히려 어제 환율이 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을 크게 나왔던 걸 본다고 하면은 역시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조선 업체들이 어떤 외부 변수보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인 기대감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삼성중공업은 이제 상반기보다도 이 하반기 때 해양 쪽을 중심으로 한 매출 인식에 대한 부분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상반기 실적보다는 역시 이 상반기 때는 수주 받았던 걸로만 봤을 때도 뭐 시장에서 지금 글로벌적으로도 가장 높은 그런 수주 잔고를 좀 보여주었는데 뭐 대부분의 수주 잔고가 이 1년 반 정도의 네. 네, 여기까지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 마지막 관심주 삼성중공업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